성음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이 21일 역삼동 더 라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청각장애인, 자원봉사자, 후원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각장애인 복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청음회관의 지난 30년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영상 상영에 이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후원업체 등의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수화 공연이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다과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이 지난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청각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설립한 청음회관은 그동안 다양한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복지사업으로 청각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